그다음 이제 아까 그 지금 이제 174페이지에서 아까 4번 아까 이제 좀 문제가 좀 이상했었던 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는 이제 건물장이 또 빠졌습니다. 계속 우리 시험 문제 거기 계속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딱 요대로 보면 정말 맞습니다. 174페이지에서 제일 꼭대기에 4번 앞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또 저 뒤쪽에 신고를 또 해야 되느냐 이런 문장이 바로 나왔었는데 여기 저 문장이 약간 좀 잘못 지금 이제 표시가 돼 있으니까 정말 요대로 딱 보면 오히려 맞는 문장이 돼버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했는데도 외국인 취득 신고를 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고문장이 고문장이었으니까 약간 좀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요 좀 허가구역도 잘 한번 신경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심심해서 우리 세종시에 허가구역 했더니 무슨 막 금남면 해가지고 거기 쭉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돈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지역들 여기도 항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세종시는 그 앞으로도 계속 또 커질 수도 있고 국가기관도 또 들어오고 있을 거니까 그리고 많이 또 지켜보고 있는 쪽이니까 토지도 경매 쪽이나 이런 쪽은 취득을 많이 한번 해놓은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우리 토지 같은 것은 한번 이제 사놓으시면은 상당히 앞으로도 뭐 계속 이렇게 돈이 될 거고 주택은 조금 불안불안해도 아마 토지 쪽은 계속 아마 괜찮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용도가 또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는 항상 우리 투자 대상으로도 계속 괜찮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배우니까 부동산에 관한 시각도 한번 뭐 중개업을 하건 안 하건 간에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돈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을 우리 이제 의뢰인한테 소개를 해야 나중에 잘한다 해갖고 친구도 끌고 오고 옆집도 끌고 오고 해가지고 우리 또 중개업이 또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좋은 그 땅을 좋은 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먼저 어떻게든 이제 가져볼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항상 물건 보면서 괜찮은 물건들 옆집에 있으면 또 나한테 소개해줘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 토지거래 허가고요. 자 먼저 항상 우리 면적이라든지 허가는 누구한테 받느냐라고 우리 원래 이제 공법 문제일 때도 지정권자 누구, 허가권자 누구게 그런 문제도 최근에 역시 시험 문제가 역시 나왔었습니다. 176페이지에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이제 보실 게 바로 토지거래 이렇게 토지거래 그다음에 허가고요.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투기가 엄청 발생하니까 여기 이제 허가를 받아라 이런 소리가 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허가 구역을 정해놓고 먼저 허가부터 받으시죠. 허가 안 받으면 2년이나 징역을 가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외국인하고 똑같이 허가 안 받으면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고 그리고 형벌도 2년이나 징역에다가 공시가 30%의 벌금을 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문제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허가는 옛날에 국장밖에 없었습니다. 지정. 저기가 허가구역이라고 지정한다는데 지정권자는 누굴까요? 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장관. 자, 국토교통부장관. 자, 둘 이상의 시도. 우리 아마 서울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가 많이 그럴 겁니다. 근처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겠네요. 우리 세종시하고 대전하고 거의 같은 이렇게 시도가 이렇게 겹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법령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안 될 건데 여기는 둘 이상의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가 이렇게 일부에 걸쳐져 있으면 여기는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해서 이제 국장 니네 둘이 다 빠져라 국장이 지정하겠다. 저기 서울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어느 지역은 어디가 허가구역이다 라고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다? 국장이다. 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정말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한 사람 더 있다. 누구?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입니다. 자, 시도지사인데 여기 이제 자, 일부의 시도의 지역이었을 때는 그냥 여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되죠. 우리 수원, 안양, 부천, 성남 다 경기도입니다. 그냥 경기도 지역에서 자, 일부 지역이 있을 때입니다. 또 전부 지역 말고. 그래서 일부 지역이 있을 때는 여기는 시도지사가 알아서 정하기 시도의 그냥 일부 지역이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여기는 시도지사가 알아서 정해라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지정권자고요. 그러면 허가를 누구한테 가서 받을까요? 허가권자입니다. 여기다 국장 그러면 안 되겠죠. 저 애들은 놀리고 입니다. 여기는 이제 당연히 시장 우리도 편하게 시장 그리고 군수 그리고 구청장.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걔 또 주소지 이러면 안 되고입니다. 근데 여기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항상 자치구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제 등록관청만 비자치구도 포함시켰지. 여기는 항상 자치구. 그럼 수원 안양 불촌 성남은 저기 시장으로 가라 합니다. 수원시로 가라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허가구역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면적. 이 면적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허가받는 면적도 모르니 이제 그럴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도시지역은,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과 박이었습니다. 도시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상공농, 이렇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또 공법지가 아닌가 또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여기는 네, 그 밖에 이제 기타 뭐 용도적, 뭐 지적이 없는 지역은 거의 없을 건데, 자, 먼저 주거적, 그리고 상업적, 그리고 공업적.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면적이 옳은 거 한번 찾아봐. 이런 식으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문장으로 자꾸 냅니다. 녹지적, 그 다음 이제 기타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개죠. 그 다음 다섯 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첫 번째, 연엄의 반토막 여길 건데, 주거적 얼마래요? 저 100? 180? 180입니다. 150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여기는 180제곱미터. 근데 180제곱미터까지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여기는 뭐 면적이 적으면 몇 평 안 되고, 그죠?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신고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80까지는 안 받습니다. 180을 넘어갔을 때, 넘어갔을 때. 여기는 뭐해라? 허가를 받아라. 이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하면요, 10%까지도, 이거 가중감경처럼 이렇게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하나 더 뺄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아주 심하게 강화시키면 그입니다. 그리고 300%, 그럼 여기다 3을 곱하면은 한 540 나오나요? 이렇게 300% 안에서 땡겼다가 늦었다가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얼마든지 저기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분들이 면적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무조건 180이다. 그런 것들은 아니다. 자, 이런 소리 아무 소리 없으면 180 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상업적은 얼마가 더 컸더라? 20 더 컸더라? 입니다. 그럼 얼마다? 200. 200입니다. 이놈하고 이놈하고 근처 있으니까 헷갈리기도 합니다. 상업적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공업적은 뭐라고요? 660.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아직도 모락모락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라고요? 660제곱미터 넘어갔을 때. 그리고 이놈이 이제 반토막이었습니다. 반토막. 90이고 10이 더 크고 이놈 얼마? 100. 바로 이제 100제곱미터를 초과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네 개를 그냥 한번 쏙 써놓고 놔뒀을 수 있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밖에 저거 이제 90. 이렇게 이제 용도적 네 개가 아니면은 바로 9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는 뭐해라? 허가 받아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는 도시적 외를 보실까요? 도시적 외. 그러면 관리. 자, 외니까 이제 관리지역. 우리 알잖아.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리고 가장 안 좋은 땅, 저런 땅 아예 사지도 말고 준대도 받지도 말고 자연환경 보전적 이런 땅이 바로 이제 여기에 들어가. 용도적 세 개는 여기 들어갑니다. 이제는 용도로 따집시다. 전국도로 봤을 때 산림이 많아요 아니면 농지가 많아요 입니다. 당연히 산림이 많죠. 얼마라고요? 거의 70%니까 먼저 임야. 자, 임야 여기다 농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임야 얼마라고요? 천. 여기 이제 천이 갔습니다. 이제 반토막씩 갑시다. 천 제곱미터를 뭐 했을 때? 초과를 했을 때, 얘는 뭐를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그 다음 이제 농지, 임야 농지, 그리고 이제 기타인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이제 반 갑시다. 500 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 요 두 개가 나란히 깔 겁니다. 임야 얼마냐? 농지가 얼마냐? 라고 해서 초과했을 때, 그리고 이제 농지 임야가 아닌 기타 용도는 뭐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거죠. 상업죠. 여기 다 들어갑니다. 녹지죠. 여기 그죠. 250. 그래서 정말 아주 심하게 냈을 때는 관리지역에서 주거지역은, 관리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을 넘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왜 틀렸게 이렇게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아니죠,입니다. 관리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뭐라고요? 기타. 그죠? 250. 250을 넘어갔을 때지, 여기는 좀 도시지역이잖아, 도시지역. 관리지역이면 여기요. 용도로 따진다는 여기, 여기입니다. 농지 임야가 아니면 다 250이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이용 의무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그리고 자 이미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긴 나왔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냥 여기다가는 효력을 한번 써놓을까요? 효력.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공고한 후. 그러면 안 됩니다. 공고로부터 얼마 있나요? 공고 후. 자, 공고 후 5일. 그죠? 5일입니다. 5일. 그 다음 이제 5일 후에. 이렇게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안 틀리고, 좀 이따가 이제 28회 때 문제 나왔던 거, 요거 이제 안 틀리고, 쭉 나왔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이런 게 중요하겠죠. 이용.
이용을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이용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용을 해야 될 이용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보통 이제 5년인데 자, 5년인데 꼭 별표처럼 2년 그리고 4년 그리고 5년 이런 식으로 나눠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2년만 쓰면 된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자, 거주용 토지. 자, 그래서 거주를 하려고 나 우리 집 지으려고 근데 우연하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되면서 나 집 지을래요. 집이 필요해서 거주용 토지로 집을 사겠다는데 그게 하필이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 쓰면 된다고요? 2년만 쓰면 된다고 합니다. 저기 애들 놀이터 그리고 노인정 이런 것들입니다. 편익시설, 복리시설입니다. 자, 문장 보면 금방 볼 거고요. 자, 일단 편익 자, 그리고 이제 복지 복리라고 해도 괜찮을 거고 복지시설 이런 거를 바로 설치를 하려고 토지를 취득했다. 얼마만 쓰면 된다고요? 2년. 나중에 안 팔면은 나중에 이행강제금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1학년 반에 제주도 가입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농업용 저 농사 지으려고 농업용, 어업용, 뭐 축산업 그래서 농업 등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살래요. 농사 지을 거니까 여기도 짧게 쓰면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아마 우리 기본 교재는 안 나온 것 같긴 하던데 바로 이제 여기 이제 협의 공인사업용 토지를 협의해서 양도를 하거나 그리고 여기 이제 3년이 나오긴 나오는데 대체 토지 팔고 토지를 취득했을 때 여기 이제 대체 취득. 자, 토지를, 그러니까 A토지 팔고 나서, 그리고 B토지, 요걸 이제 팔고, 우리 대토도 많이, 그 농지법이도 나오잖아. A토지 팔고, 그 다음에 그 후에 B토지 취득, 요거 이제 취득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요게 이제 대체 취득. 요런 게 바로 여기는, 그럼 협의도 둘이 협의하잖아요. 대체, A토지, B토지 두 개 뭐냐 나타나니까 얼마다? 2년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는 4년인데, 4년은 뭐 사업 얘기가 나옵니다. 사업. 그 내용은 이제 자세히 볼 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 뭐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가 무슨 공익사업을 위한 자,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다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도 토지 이용. 여기서 이제 사업의 이용 나옵니다. 사업의 이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이제 뭐 여기는 뭐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뭐 용도 지역 등의 지정에 자 목적에 이제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려고 했더니 하필이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냥 동일한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업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여튼 무슨 사업 얘기만 나옵니다. 그 문장 절대 안 바꿀 겁니다. 공익사업이 어쩌고 용도지역이 어쩌고 그다음에 동일한 시군에서 어쩌고 이렇게 나올 건데 다 뭐라고요? 사업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5년 이제 하나가 현상보전 어뢰보전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현상보존을 위해서 시행할 때는 여기 얼마다? 여기는 바로 이제 여기는 5년. 자, 두 번째 나머지 기타 2년 4년 아닌 것들은 다 뭐다? 기타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정말 이행을 안 하면 자, 이행 안 하면 뭐 한다고요? 자, 먼저 이행명령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게 3개월밖에 안 됩니다. 농지법은 6개월인데 그 다음 이제 안 팔면 자, 이행강제금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5번 자, 바로 이제 여기서 5번인데 이제 여섯 번째가 이용을 하지 않으면 자, 먼저 첫 번째는 3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요. 3개월 기간 내에 자로 자, 기간을 정해서 이용하라는 이용명령 자, 이런 식으로 이용 자, 이행 그래도 괜찮고요. 이용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만약에 자, 이행을 안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행강제금 떨어집니다. 자,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이 떨어지는데 요 이행강제금은 자, 10%일까요? 20%일까요? 자, 농지법에서 20%가 생각나니까요. 그거 애매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금액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는 여기는 무슨 금액이고 막 취득 금액도 나오고 공시지가도 나 공시가격도 나오고 그다음에 감정가격도 나오고 딱 네 군데가 가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제 저기 이제 지금 이제 명칭이 좀 바뀐 것 같은데 하여튼 어느 일부 교재는 그거 네 개를 딱 박스에 넣고 여기 뭔 금액이에 그런 문제 아주 괜찮았습니다. 자, 아직도 이제 뭐 다른 교재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요거 이제 10%는 맞는데요. 10%가 중요한 게 아니오기입니다. 무슨 금액에 취득 금액일까요? 공시가격일까요? 감정가격일까요? 취득가격입니다.
10%가 적죠. 그러면 여기다 공시가격 그러면 한 개도 안 아파 계속적으로 말을 안 들어먹을 겁니다. 자, 이러니까 취득가액이에요. 취득한 가액의 10%로 그 만약에 1억 공시지가가 한 2, 3천 그러면 1억으로 확 때립니다. 그럼 여기는 한 10%씩 때리면은 한 10번 때리면 환수가 될 겁니다. 아주 절단될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0%인데 자 그럼 이제 어디가 무슨 이제 10%도 나오고 7%도 나오고 그 다음에 5%도 나오고 해서 이제 여기 이제 5나 5나 그 다음에 7이나 이건 아직 안 내봤고요. 10%인데 자 먼저 땅을 사놓고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이걸 방치 그럽니다. 방치는 여기는 10%가 최대인데 좀 깎아줄까요? 10% 다 때릴까요? 다 때리겠죠. 방치.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사놓고 정말 우리 토지 거래가고요. 사놓고 언제든 기회 되면 팔라고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다. 땅 사놓고 째려보고 있니? 이러면 이제 괘씸죄 딱 걸렸네. 요놈 10%.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요거 얼마게 우리 공단에서는 이렇게 가로넣기 좋아합니다. 방치한 경우 기억해놓고 요거 얼마요? 다 맞는 거 찾아봐. 그러면 상당히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옆집에다가 세라도 좋습니다. 임대. 자, 임대를 했을 때는 요건 얼마일까요? 5%는 아닌 것 같고, 7입니다. 7. 자, 7%입니다. 7%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집 짓는다고 저것이 농사 짓고 있는 변경용입니다. 변경 이용을 하면은, 요 변경용은 얼마래요? 요거는, 그죠? 요게 이제 5%입니다. 요거 이제 저희도 여기서 이제 괘씸하지 않게 여기 옆집에다가 이제 세를 준 거니까 7이고 그다음에 요건 아예 땅을 아예 안 쓰니까 괘씸죄 딱 걸려서 안 깎아줘 해갖고 요 10% 요거를 다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경 이용은 얼마? 7%. 그다음에 이제 5%.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네 번째 기타. 자 기타. 그럼 이제 요것 이제 보인다고 했습니다. 기타는 얼마라고요? 7% 나다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7% 해갖고 나머지는 다다 뭐 10이나 그 다음에 5가 아니면 나머지는 7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매수청구 요 매수청구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매수청구 요 매수청구는 첫 번째가 불허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저놈 시장님이 여기서 나중에 허가 안 내줄 거예요. 이렇게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너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못 팔겠으면 네가 사가라 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몇 개월 이내일까요? 이것도 아마 비슷하게 공법에서 내본 것 같아요. 1개월 이내 빨리 얘기해라. 1개월 이내에 그리고 누구한테 여기다 무슨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뭐 사가라고 누가 허가를 안 내줬는데 그 사람한테 사가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요? 시장 등에게 시장 그리고 군수 근데 구청장 근데 시장님은 꼭 자기는 돈이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기 토지주택공사 같은 사람 박스 막 10개도 넘을 겁니다. 그건 절대 암기하지 마시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일단은 사가세요 라고 하면 시장님은 지는 돈이 없다고 토지주택공사가 사갈 테니까 딱 기다려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그러면 요 매수 가격이 있을 건데 매수 가격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시장님 보고 사가라 그러니 자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럼 이제 공시 가격, 취득 가격, 그다음에 감정 가격 여기서 헷갈릴 거예요. 무슨 가격이 있습니까? 이제 요 공시 가격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나보고 사가래 공시 가격입니다. 공시 바로 지가로 공시 지가로 사가고 이제 바보같이 그 신청서에 적힌 금액이 또 적어요. 그러면 적은 금액 그걸로 사갈 수가 있어요. 아주 이래 털어먹고 저래 털어먹으니까 아예 매수 청구를 뭐하라고요? 도시락을 싸라고 했습니다. 이거 절대로 팔면은 아주 절단 난다는 겁니다. 아주 찰찰 털어갖고 지금 시세가 1억인데 2천에 사갈 겁니다. 농지가 뭐 몇 푼도 안 됩니다. 심하면 1,000만 원도 안 될 겁니다. 그 금액으로 사가니까 절대로 사가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나중에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팝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여덟 번째 여기서 이제 매수 청구 말고 선매 요 선매입니다. 근데 선매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나머지 첫 번째 공인사업용으로 둘이 쓰는 게 아니라 공인사업용 토지로 아주 좋은 땅이 저거 도로 만들면 좋겠다 학교 만들면 좋겠다 자 그런 이런 땅이 여러 사람이 쓰면 좋은 땅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뭐라고요? 이걸 매수 청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선매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용을 하지 않으면 저거 이용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사러 갈 테니까 기다려. 여기 선빵을 날린다고 했습니다. 시장님이 내가 살 테니까 딱 기다려. 지금 허가 불허가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저 선매 청구에서 딱 내놔 라고 해서 사가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시장님 사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는 지상권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 소유권만 들어갑니다. 소유권만. 소유권만. 이건 심하게 되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소유권만 매수 청구 대상이지 여기는 지상권이 있다 없다. 지상권 없다. 자, 이건 이렇게 심하게도 아마 공법 문제 한번 내봤을 건가요? 이런 것들은 정말 상당히 많이 어려울 건데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매 금액을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요거 이제 1번 요거 이제 대상 그 다음 이제 요거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자, 세 번째가 선매 가격. 우리 시장님이 내가 살게 할 건데 선매 가격 아마 요놈 가격이 제일 애매할 것 같다. 선매 가격은 공시지가, 취득가격, 감정가격 뭘까요? 요놈은 요놈 이제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그리고 공인사업용 토지로 아주 괜찮은 땅이 나왔다 그러면 좋은 땅이니까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 안 하니까 감정 쌓였다고 했습니다. 시장님이 쓰레니까 안 쓰고 하면은 감정 쌓여갖고 너 딱 기다려 내가 사러 갈 테니까 라고 하는 게 바로 무슨 가격? 감정평가. 감정평가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정말 팔아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도시락을 싸시고 여기는 싸지 말고 오기입니다. 어차피 저기 시장님한테 사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토지주택공사 같은 사람들 정해가지고 나중에 사갈 테니까 기다려 이런 소리 합니다. 내용은 엄청나게 많죠. 이러면서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9번 공법에서는 가끔씩 두 개로 나왔었는데 한 올 법령은 한 개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거 복잡하게 되면 다 쓰러집니다. 그 다음 이제 제재입니다. 첫 번째 허가를 받지 않았다. 아니면 거짓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거 얼마일까요? 아주 요거도 먹고 교도소 간데 내국인 보고 2년 전형까지 하면 안 됩니다. 2년 이하 징역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2년 이상이라고 내본 적이 있습니다. 2년 이상이면 죽어버립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놓고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다. 2년 이상이라고 내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이 어디가 있어? 그건 이상하지 이하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2천까지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이제 여기 있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그건 외국인. 야, 외국인이니까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요? 여기는 바로 이제 야, 여기도 이제 30%가 나오는데 한번 잘 보실까요? 30%를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하 30% 이하의 벌금인데 여기도 이제 금액 다 나왔네요. 자, 금액 다 나왔네. 그러면 여기 가격은 무슨 가격일까요? 공시지가, 감정가격, 시세. 근데 시세에다 30% 때리면 얘 또 죽습니다. 여기 정말 죽으니까 자, 여기 그냥 욕만 살짝 하고 옵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공시. 자,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의. 그리고 30% 이하입니다. 정말 금액 다 나왔습니다. 먼저 안 팔어 이행강제금 10% 금액이 적으니까 취득가액입니다. 그리고 버르장머리를 사가라 공시지가입니다. 그리고 감정 쌓였다 이용 안 하니까 게입니다. 감정가격. 그리고 정말 이게 딱 나왔죠. 여기는 공시지가의 30% 이하 벌금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런 건 정말 실무할 때 토지거래 허가하고요 이런 것들 정말 괜찮은 대기입니다. 허가 취소. 그래도 허가를 받은 걸 취소했으니까. 그 다음 이제 이용 이행 등을 이렇게 이행 등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저거 이용 등이나 이행 등을 했을 때 아니면 조치 등을 따르지 않았을 때 여기는 그래도 허가를 일단 받았으니까 몇 학년이래요? 1학년 일반. 자, 2년 이하 징역이나 여기도 1학년 일반이 나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정도면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내용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요. 그냥 교재가 몇 장이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인데 문제는 하나 나오니까 너무 그냥 경기 일으키지 마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30번은 요거 이제 작년도 문제인데 작년도 문제는 좀 생소하면서도 요거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근데 답은 의외로 너무 쉬웠습니다. 자, 먼저 토지거래허가는 개업하고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요? 가서 개업이 대신해서 허가를 받아줄 수 있나 그럽니다. 전혀 관련 없습니다. 둘이 와. 항상 우리 허가는 전자문서도 안 되고요. 둘이 와라.
그럼 나 둘이 와라. 부동산 그러신구나. 외국인 취득하고는 완전 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번, 우리 개업이 거기 왜 나오냐. 이런 것들이니까 요거 올리만 알았으면 답은 의외로 쉽게 풀렸는데 여기는 만만치는 않았을 겁니다. 자,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다가 기재를 하거나 별지로, 아까 이제 거래신고 대상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별지로 제출을 해야 될 것이 아닌 것은 뭘까요? 당연히 매도 매수인은 들어가겠죠.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이나 주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근데 두 번째, 왜 개업이 들어가냐입니다. 거래를 중개한, 그럼 거래를 중개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개업공사의 성명이나 주소, 매도 매수는 들어가겠지만 개업의 성명이나 주소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허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개업하고 관련도 없습니다. 둘이 가서 얼른 시군구청에 가가지고 허가 받으세요 라고 손잡고 아이 둘이 보내라는 겁니다. 개업은 아예 여기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종류가 뭐냐고, 뭐, 왜냐면 지상권도 있으니까, 지상권도 있으니까. 여기는 권리의 종류가 들어갑니다. 자, 앞쪽은 매매 한계니까 이런 게 안 들어갈 건데, 여긴 들어가.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서. 그 다음에 자금조달. 여기도 자금조달 이런 거 들어갑니다. 계획서. 이런 거 들어갈 건데, 바로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개업은 필요 없다라고 기억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1번 같은 문제가 아마 올해는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그리고 이렇게 딱 박스 해가지고 여기는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세요. 이런 문제가 박스가 달라지면서 또 비슷한 것도 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정말 아주 괜찮았다는 겁니다. 허가구역. 설명인데 박스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지금 몇 개냐는 문제 절대 안 낸다고 했습니다. 기억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기업번 여기다가 7일 그리고 공관 후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상당히 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15일 그러면 그건 허가 불허가입니다. 여기도 허가 불허가는 15일 똑같습니다. 자, 기업번 볼까요?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 저렇게 2년 하면서 교도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 좀 줍시다. 알 수 있는 시간 좀 줍시다. 그럽니다. 자, 지정은 그 지정을 공관 날로부터입니다. 공관 날로부터 5일 후에. 5일 이상한가요? 올해 맞쪽입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아주 정확합니다. 답은 자, 기업번은 맞았고입니다. 그러면 기업번 안 들어간 놈 2번은 틀렸네. 이제 2번 벌써 답 아니고 그입니다. 그리고 자, 니은번 보실까요? 경매. 왜냐하면 경매는 매각결정기일까지 7일밖에 안 되는데 허가 불허가가 15일씩이나 걸립니다. 그럼 보증금 다 날리겠네. 누가 허가 받을까요? 허가 받을 수도 없을 겁니다. 자, 니은번 보실까요? 자, 먼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우는 이건 경매 쪽에서도 이런 거 나올 건데 경매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이러면서 됩니다. 경매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받을 시간이 없다고요? 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그럼 적용되겠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좀 허가 받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허가가 15일인데 매각길에서 매각결정길까지 얼마? 7일밖에 안 걸립니다. 만약에 오늘 수요일 낙찰을 받았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매각결정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작년도 시험 문제 경매 문제가 매각결정기까지 못 내게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런 것도 역시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니은번 정확하게 맞아요. 오히려 경매도 적용된다 그러면 보증금 다 날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니은번 이건 정말 맞았고요. 자, 평범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나머지 저기 주택용지 말고 다른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죠. 4년도 나오겠죠. 5년도 나오겠죠. 입니다. 자, 디귿번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나 집 지으려고 이용할 목적으로 요거 2년이 4년이 5년이 이게입니다.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다음에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간 아주 정확하죠. 2년? 맞아.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이용 안 하면은 이행명령 떨어지고 나중에 나 이행강제금 때릴 거예요. 그럽니다. 디귿번 맞아. 그리고 니은번도 문장이 사실 어렵진 않았습니다. 보실까요? 이것도 이행강제금인데 징수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맞는 게 볼까요? 토지에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저렇게 쓰레니까 안 쓰더니 남이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그럼 3개월 이내에 정해갖고 이행하라고 하면서 명령 받았겠죠. 근데 이행을 하는 경우는 이제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 2년 만에 3년 만에 지금 한 5년인데 3년 만에 이행을 했네. 그러면 그 3년 전권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합니다. 아, 그러면 보실까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새로운 건 당연히 중재하겠죠. 이제 말 들으니까. 근데 앞에 봐야, 요걸 봐야 됩니다. 근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서는 안 된대요. 이거 말이 된다는데, 징수? 해야 된다. 이거 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계속 다 삐대다가 나중에 말 들어먹으면, 그러면 한 4년째 말을 듣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4년간 안 내도 되겠네? 그러면서 계속 버티겠네. 이런 것들은 얌체가 돼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서 당연히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해야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새로운 거는 여기 이제 중지를 하겠지만 앞쪽 거는 네. 라고 할 겁니다. 뭐는 틀렸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게 또 5번처럼 다 맞아.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는 1번 하나 틀리고 나머지 경리언 디귿. 이런 문제도 정말 그때도 난이도가 거의 최상급에 해당됐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문제 중에는 이런 문제가 괜찮았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32번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허가 대상 토지 그다음에 설명인데 여기도 틀린 것은 그다음에 여기 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하겠네요. 허가 구역이니까. 그다음 2번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 우리 매수인은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 의무가 여기는 의무가 없다. 그죠? 일단 무효니까 지급 안 해도 괜찮고. 그다음에 3번에 보실까요? 이런 문제도 아마 요것도 여기 우리 법령에서 한번 나왔던 요 문장이네요. 꼭 맞을 것도 같습니다.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를 할 경우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한 근데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효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력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여기도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허가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협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세 번째 X 결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도 따질 수가 있습니다. 자,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협력을 안 앞에 매도인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로서 소송으로서 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기는 아예 그냥 재판으로도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5번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을 때 그러면 아예 그냥 허가 안 받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맞쪽입니다. 아예 그냥 안 받기로 명백하게 표시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죽은 자식이 됐으니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여기다 무효 아니다 그러면 X입니다. 확정적으로 쌍방이 다 표시를 했는데 일방님은 아닌데 쌍방이 다 그러기로 합의를 본 거니까 그때는 무효가 되고 맞고 답은 몇 번이고 세 번째 아마 이제 민법에서도 요 허가 문제들은 자꾸 판례 같은 게 민법에도 하나가 자주 나왔어요. 결혼시랍니다. 그 다음 이제 33번에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꼭 이렇게 일본같이 제재 같은 것은 꼭 물어봅니다. 자 먼저 외국인 등이 취득 승리에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냐고 여기 있네. 허가를 받지 않고 요 문장이 포인트요. 게입니다. 이게 이제 문장만 길어집니다.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다음에 체결했을 때 외국인들은 2년 맞죠? 근데 2년 맞는데 여기는 이제 아 외국인의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문장 잘 봐야 돼요. 외국인 허가를 받지 않았다. 2년에 그리고 2천 맞죠? 외국인은 2학년 위반 맞습니다.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있네요. 외국인이니까 2년 전연하고 교도소 보내는다는 거 맞아. 일본은 오히려 맞았습니다. 외국인이니까 저것도 정말 외국인이다 신경 안 쓰면은 개인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줄 알고 헷갈리겠네요. 외국인이니까 2년에 2천 맞네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 토지거래가 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 여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체결하거나 속임수로 정말 요것도 먹을 만하죠. 근데 내국인한테도 2년 전연한 얘기입니다. 쌍욕을 날리진 않을 건데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를 받은 자는 이렇게는 아직 안 내봤는데 정말 헷갈립니다. 일본 같은 거 안 주면 더 헷갈렸을 건데 2년야의 징역 내국인한테 2년하고 전연하면 안 되는데 공시지가 어쩌고 나왔는데 그리고 2천만 원이나 벌금에 처한다. 아닌 쪽입니다. 뭐라고요? 30% 공시지가의 30% 이하. 그것도 더 이하 그래야 됩니다. 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가 있어요. 자, 2학년 2반은 외국인만 그러니까 1번은 맞는데 2번은 틀렸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잘 보셔야 됩니다. 허가 받은 걸 취소 그다음에 처분이라든지 조치명령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허가를 받은 적은 있었으니까 반토막으로 깎아줄게. 1학년 1반 맞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시장건축구청장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에 정해진 기간 3개월이겠죠.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토지 취득하에 정확하죠. 여기다 공시지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100분의 12네. 100분의 10도 맞았고요. 맨날 저런 숫자 바꿀 겁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맞고. 그다음에 자, 5번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을 불복하는 자, 자는 시장군수 전이라고 당연하겠죠. 당신이 그랬으니까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제기를 할 수가 있다. 맞았고요. 그리고 자, 뒤로 자, 뒤에는 그냥 문장만 계속 긴데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34번에 보시면은 여기도 틀린 것은 뭘까요? 그리고 양벌 규정 저런 거 어디 뭐 틀리게 하는 거 동일한 벌금형 그러면 X일 건데 자, 1번은 그냥 정확하게 맞았고요. 자, 2번도 그냥 간단히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요 3번 제재 아까도 한번 봤었던 문장인데 같은지 볼까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왜 자료하죠? 자료를 제출하지 않냐. 그럼 딱 여기도 보니까 3천. 정확하죠? 네, 길목이 보이나 합니다. 외자료 그러면 500입니다. 이제 4번 나왔네요. 요거 꼭 바꿔볼 만한데 아직 안 바꿔봅니다. 자, 4번.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여기입니다. 외의자료 딱 저 네 글자만 다릅니다. 지금 자료 위에 저 옆에 외의자료 그 네 글자만 다르다고요? 아까는 그냥 자료를 저 위에 있잖아요. 3번하고 바로 비교하기 좋네요.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냐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이제 여기다 이제 3천 그럴 겁니다. 500만원 약과태료 부과한다. 맞네요. 3번, 4번 나란히 맞았어요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볼까요? 사의 경우 돈 자료 안 내면 돈 외 자료 안 내면 은 거기도 깎아주니 그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거지 그 다음에 허가 안 받고 아니면 이용을 안 하고 이런 거지입니다. 사의 경우에 위에 있는 돈 외 자료입니다. 그리고 3번도 아니역입니다.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 용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태료를 감경 면제할 수 있다. 이따가 아니라 없다. 거지. 그리고 허가받지 않았을 때 아니면 또 이용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자, 이런 것들만 감경 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쪽에는 거기 그냥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일단 5번 이건 아니요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번에서는 이제 벌칙인데 틀린 거 바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2번 아까 열흘 여기 나왔네. 아까 7일 그래서 틀렸습니다. 신고 관청은 열흘 이내에 여기 열심히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좀 꾸물거리네. 열흘 이내에 저기 대전에서 세종신점한테 내가 과태료 때렸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거 이제 쌓이면은 4번 만에 등록취소 3번 만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하고 뭐 섞을 수도 있을 건데 그러면 업무정지여도 맞아. 그러니까 내가 때린 거 알아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열심히 생각하다 알려주나 봐. 열흘 이내에 이런 맞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를 해야 한다. 아직은 안 바꿔봤는데 아까 7일처럼 저렇게 바꿔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맞아. 2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무슨 거지? 옛날에 잠시 저랬습니다. 지금 달라졌을 건데 자,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에 그리고 3배 이하의 과태료 3배 이하의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한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죠? 5% 금액 취득한 금액의 5% 이하지 뭔 소리여? 입니다. 그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류 안 틀립니다. 외국인은 500이 아닙니다. 60일 이내에 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300만원 약과태료 정말 맞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 우리가 이제 저 제재가 크죠. 자 개업공사한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이상한 요구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는 요구 맞아요. 요구한 자 500만원 약과태료 부과한다. 좀 매도 매수인들 이상한 요구하는 사람들 500 맞아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6번에서도 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여기도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거래 당사자 자,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매매계약 체결한으로부터 60일 맞죠. 그리고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아까 뭐 중개사무소라고 했었죠. 부동산 등의 소재지 신고관청에다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 이제 거래 당사자니까 맞죠. 그리고 부동산 등의 소재지가 정말 맞습니다. 물건 따라가 전국 물건 중개하니까 제주도 물건 하면 제주도가 신고해야지 왜 또 여기다 신고하십니까?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아까도 봤었던 국가 등의 신고를 해야 된다. 개인들은 못 믿겠나 봐. 그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신고를 거부한 자 500만원 과태료 부과 맞죠. 그래서 세 번째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신고 관청은 1 처 위에는 1 이렇게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입니다. 자 먼저 자 위반 사실을 자진해서 그럼 60일 다 넘겨갖고 둘이가 팰 것 같으면 제가요 하면서 이제 나타나면 되겠니 그입니다. 저 60일은 의미 없잖아 그러겠죠.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태료를 감경 면제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죠? 신고 안 한 것들은 안 봐줘. 게임이다. 거짓 봐줬지. 거짓 게임이다. 어차피 자진신고 하면은 금액대로 거기다 바로 세금 안 낸 거 추징하고 가산세까지 들고 펴면 되니까 나 올라오마. 거짓은 올라오마. 그럴 겁니다. 이건 아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감경변제 할 수 없다. 그래야 됩니다.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냥 5번은 그냥 간단하게 하다 포상금제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포상금이라든지 뭐 감경면제 이런 거 거의 잘 안 내기는 하는데 한번 그래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나오실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도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그냥 쭉 내려와서 먼저 자진신고 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그리고 자진신고를 하여 2회 이상의 2회가 아닐 건데 몇 번? 3회, 그죠, 3회. 아마 제가 봐도 저런 숫자는 꼭 속여볼 만합니다. 3회 이상, 3세방 그랬습니다. 3회 이상의 과태료 감경 면제, 아주 저거 상습범인의 과태료 감경 면제하지 않냐한다. 두 번은 아니고, 3회에. 딱 3세판인데 3번부터는 안 봐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5번. 정말 표가 안 나는데 5번이 바로 틀렸구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 실무 아마 오늘은 좀 간단한 것만 좀 보긴 할 건데 이제 뒤로 보시니까 실무는 6개밖에 안 나옵니다. 작년도 딱 5개 정도밖에 안 나올 정도로 지금은 이제 실무 쪽은 거의 그냥 다음 주에 뭐 주택임대차나 상가나 그다음에 묘지 문제 경매 그다음에 매수 지정 대리 그러면 완전히 다 끝나버립니다. 한번 간단히 올도 한번 명시당이 나올까 말까 그러기는 할 것 같은데 게임단. 그리고 이제 1번 같은 것은 그냥 중개계약인데 이런 건 뭐 크게 뭐 중요할 것 자체가 아예 없는 문장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고 하실까요? 옳은 거 있습니다. 무슨 요물계약이냐 입니다. 돈 밝기는 발찌간기야 그건 현상광고요. 그러면서 봤을 겁니다. 자, 중개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거 맞기는 맞아요. 상인에 보수니까 앞쪽은 맞아가는데 개업공사에 그리고 중개의 사이에는 민사중개계약이므로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갑자기 일종의 요물 물론 돈은 밝히긴 밝히는데 속으로만 밝혀요. 일종의 요물계약이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여기입니다. 발찌간 계약은 현상광고 여기입니다. 그 놈은 내놓고 개 찾아주면 10만 원 줄 거예요. 이러니까 그 놈이 요물계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물계약이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낙성계약이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요물계약이다. 거기다 틀렸습니다. 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왜 또 요식이라고 하냐? 전속도 요식은 아닐 건데, 입니다. 그 방식이 없으면 무효가 되냐? 그거는 저기 국가한테 건축어가 우리 등록신청 같은 게 요식입니다. 자, 2번 볼까요? 혼인신고 같은 거. 자, 현행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사는 국토교통부를 영정하고 있는 계약서를 사용해서 일반 중개계약이다. 전속 그래도 요물 아닙니다. 요식 아닙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하고 있으므로 중개계약은 일종의 요식계약이다? 아니다. 불요식. 전속중개계약도 불조식이라는 겁니다. 서식 안 써도 유효여. 안 쓰면은 업무정지 때린다고 했지 요식계약이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도 너무 다들 요물요식은 X다라고 맨날 봤었던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쉽게는 안 낼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옛날에는 도급이었다가 바꿨죠. 우리한테 더 불리해졌죠. 8년은 개업공사와 중개인 간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가 유사함으로 맞아요. 우리한테 믿고 맡긴다고 합니다. 믿고 맡겼으니까 너가 잘해라 그럽니다.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무 그 다음에 중개계약을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본다. 우리 하다 위임은 우리한테 안 좋다는 겁니다. 맨날 우리 보고 잘못했대. 고수리가 위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은 정확하네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어째 잘 가다가 작성 하여야 한다 그랬네. 일반 중개계약이 나가자마자 쓰레기통에 꼬린도 했는데 우물을 의뢰를 받았을 때는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잘 나갔습니다. 일정한 사항을 4개 뭐 규모 하면서 봤잖아요. 사항들을 기재한 중개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입니다. 이런 문제 정말 짜증날 건데 이런 문제가 자꾸 나와 입니다. 교재 집어던지고 집에 가고 싶네. 이제 금방 가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근데 요거 이제 아마 요것도 요거 유사하게 나온 적 있습니다.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딱 그러니까요. 선생이 안 알려줬나 봐. 이랬다고 합니다.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계약자의 원칙상 내용의 결정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저기 막 민법으로 또 연결했었네. 계약자의 원칙. 그다음에 중개계약 시
개업공사와 중기은행 간의 합의로 법정중개보수를 배제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없다?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최근의 판례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거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기 천년만년 가도 이런 소리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괜히 또 5번에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그러니까 고설에 쏙 넘어갔고 저걸 답으로 골랐대요. 아주 귀가 얇으셔갖고 그냥 약장사인데 맨날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하다 남편한테만 속고 더 이상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이거 엉뚱한 소리 나죠. 정말 아주 최근에 빨리 그런 거 없어요. 저거 완전히 소설 써갖고 이거 기출문제 같은데 저거 아주 엉뚱한 소리 저렇게 해본 적이 정말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소설 쓰는 거 아주 재밌게 아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주 엉뚱한 소리. 옳은 거. 그래서 이제 옳은 거였으니까 조금 볼만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속중개계약서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정말 앞쪽 뒤쪽 모두 이렇게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일반도 서식 있습니다. 안 써줘도 되는데 우리 서식도 봤었습니다. 앞쪽은 조금 내용이 다른데 권리 유머 뒤쪽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줄기차게 희망하면서 봤을 겁니다. 고소리입니다. 자, 1번은 좀 평범하고요. 근데 2번 보실까요? 이건 너무 쉽죠. 일반 중개계약서 2건 나가자마자 쓰레기나 꼬울인 전속중개계약서 2건 중개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옆집으로 맨날 가는 계약이 바로 일반 중개계약인데 우리가 써줘야 되겠냐고 볼지를 못 보겠네.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전속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써줘도 된다. 써줘도 나가자마자 쓰레기통에다 꼬리내도 된다. 자, 2번이 그냥 틀렸네. 뭐 나머지 질문도 그냥 편안하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번은 그래도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도 옳은 것은 뭘까요? 한번 간단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는 중개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자, 이 문장 이렇게 나왔을 때 애매했습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근데 그 없다가 꼭 맞을 것도 같습니다. 있다. 50%. 왜냐면은 계속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면 감나무 감 떨어질 때까지 올라가야지. 거기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요새하고 똑같습니다. 안 찾아줘? 그럼 내가 찾을 거예요. 해갖고 계속 안 찾아주니까 저것이 그냥 아주 소식이 그냥 오지도 않고 와도 맨날 그냥 똑같고 이러니까 스스로 발견을 못 하냐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 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위약금이 아니라 50% 줘버려. 라고 해서 일본은 오히려 체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가 맞습니다. 다방 가지 말아라. 옆집 가지 말아라. 그랬을 뿐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본 같은 문제는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아주 괜찮았다는 겁니다. 저런 건 이제 시험장에서는 우리 법률에는 아무 수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체결할 수 없다고 할 것 같긴 한데 체결할 수 있다. 안 찾아주면 네가 찾아. 그 얘기입니다. 알린 죽는다고 네가 찾아라. 이런 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던 개업공사는 원칙적으로 중개대상 물의 공법상 이용자 그리고 거래규정에 관한 사항을 공개 근데 하여서는 아니 됩니까? 아니요. 인적사항. 이런 거 공개하지 말라고 했고 비공개 요청 있으면 거기에 따르라고 했지 공법을 왜 공개를 안 해? 그럽니다. 그럼 뭐 갖고 거래하려고? 그럽니다. 저 땅은 예, 개발이 돼 안 돼? 이럴 건데 그럽니다. 나 집 지으려고 하면은 저거 사지도 않아. 그럽니다. 보존 녹지인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소속 공인주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하여 그리고 그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입법 시행 규칙 이거 꼭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개 계약서에는 개업공사와 그 다음에 소속 공인주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요? 전속중개계약이나 일반중개계약, 중개계약서에다가 함께 서명 날인 있다고 없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개업하고 중개의뢰만 저기 아래 보면 서식에도 개업하고 중개의뢰. 그러니까 두부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속은 서명 날인 한다는 한다 안 한다. 하여튼 중개계약은 그냥 개업공사의 의무지. 소속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는 중간에 업무를 수행하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쓸 때는 거기다가 함께 중개계약을 쓰면 함께 서명이 나려하지만 여기는 함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런 3번도 아주 괜찮아 보이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X 그다음에 4번 보실까요? 여지문도 기초문제 2번 시행령 별지 서식 그다음에 중개계약서 기재를 안 해는 뒤쪽에 있잖아요. 위에는 권리 이전령입니다. 물건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거기도 내가 쓰는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권리 취득령 뭘 그렇게 바라고 그런지 물건 주기자의 희망 봤었던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아주 정확하죠. 위쪽에다만 쓰세요. 아래쪽에만 쓰세요. 매도 매수인 오면은 그러면서 봤던 게 바로 이 문장입니다.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재 갖고 시비 걸죠. 전속이 등록지소래 그럽니다. 그러면 육사에 있니 아니면 정량에 있니 그럴 겁니다. 그 옆집에 거인 아니니 그럽니다. 기업공사가 국토교통부를 영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을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이거 뭔 잘못했다고 3년 동안 업무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요 소리하고 똑같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뒤에 이제 공인적 우리 법령상 정하고 있는 기관이 여기는 잘못 연결된 것은 뭘까요? 라고 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업무정지 최장기간 얼마일까요? 당연히 그렇죠. 6월 여기다 뭐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그러면 X고 당연히 맞았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 자, 여기 이제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는 저기 매수 시청 대리 확인 설명서하고 달라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 자, 그리고 4번이나 5번 전자문서 보존기간 얼마? 3년. 정확하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경매는 좀 다릅니다. 진짜. 보실까요? 매수 신청 대리. 요런 거 아마 이제 좀 모르시면 요거 3번이 답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거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가 2년 이하가 오래 맞습니다. 또 절대적인 업무정지도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절대적인 업무정지 이런 거 안 내보긴 했는데 요 기간은 한번 간단하게 시험문제 지문에서도 저렇게 물어봤습니다. 맞아. 오히려 3번은 맞았습니다. 근데 4번 답은 이렇게 쉽게 있잖아요. 일반 중개계약서 보조 3년이래요. 아니죠. 나가자마자 쓰레기통에다가 꼬린시켜도 괜찮죠. 보존기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없다. 그 다음에 5번에 하여튼 길어요. 매수신청대리는 매수신청대리 영수증은 이제 없지만 하여튼 행정처분 관리대장 보존 얼마? 5년 맞았습니다. 하여튼 여기 확인설명서하고 사건카드 그리고 행정처분 관리대장 요 3개가 바로 5년이래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다음 주에도 조금 더 해보려고 할 건데 하여튼 확인 설명서 여기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여기도 법령 쪽에서 약간만 좀 이렇게 뭐 4종 세트가 있습니다 하면서 잠깐 봤는데 요거 이제 메모만 좀 짧게 해보고 이제 다음 주에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에서 어차피 정말 6개 나올 건데 여기 확인 설명서는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나오긴 나오니까 한번 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85페이지입니다. 자, 기본에 뭐 항상 우리가 봤었던 게 바로 여기서 이제 확인 설명서. 요건 한 문제가 나와요.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인데, 하여튼 묘지 문제 하나,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구조 문제 하나 해가지고 반드시 요거는 하나가 나온다. 하나가 나오니까 한계를 예상을 꼬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정말 이건 안 물어보고 쓴다고 우리 개업의 기본 이런 것 같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기본인데 기본 그 란 있는데 기본 확인사항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인에다가 기재하세요. 기본 확인사항 요 란에다가 8개 주거용 8개를 써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상 맞아요. 문장이 좀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상 권리를 항상 이렇게 봐야 되고요. 대상 권리를 바로 토지에다가 이렇게 토지 이용 기회죠.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입지 조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거치하는데 입지 정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거치하는데 바로 입지 정해서 그다음에 입지 정해서 이제 관리하는데 뭐 한다? 비 그리고 거 그다음에 취 관리만 하니까 비고치 이렇게 해서 몇 개다? 8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세부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 안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바로 세부 여기는 세부 확인 사항 나입니다. 세부적으로 물어보고 확인해라. 그래서 이제 세부 확인 사항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안에 들어가야 돼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에 들어가면 정말 실내실내하게 생겼습니다. 실내 벽면 환경 해서 정말 안에 들어가니까 실내실내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바로 세부 확인 사항. 그럼 여기가 이제 실, 그 다음에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실내하게 생겼다. 실내 벽면. 안에 보면 이렇게 벽면도 있고 벽면 그다음에 환경 요 환경 조건은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일조 소음 진동 요놈은 환경 조건하고 입지 조건 요건 바깥에 있고 요놈은 안에 있고 요런 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보수만 여기 이제 중개 보수입니다. 중개 보수만 중개 보수하고 이제 실비인데 중개 보수하고 실비 실비 이제 금액하고 산출 내역입니다. 여기도 이제 금액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80이 나왔냐라고 산출 내역
여러 확인 설명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거기에 자 어떻게 해서 금액이 나오게 된 1억이면 0.5여 그리고 50만 원여 그 계산 과정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업무 정지 당한다. 기누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상 물건의 표시. 요 대상 물건의 표시인데 우리 대상 물건을 표시해서 꼭 조심하실 게 내진. 내진 능력입니다. 내진.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내진 능력. 요런 것들, 내진 설계 이런 것들은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에. 이거 지금 매년,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오더니 계속 물어봐. 그리고 우리 막 포항 같은 데 막 지진 나가지고 일본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도 위험한 것 같아. 해가지고 요 지진 때문에 상당히 좀 그랬었고 막 도시형 생활주택은 요렇게 막 꺾어져갖고 세워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아주 어이없었고. 막 수능까지도 연기가 됐었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바로 지진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자, 그러면서 이제 소유권과, 소유권, 왜라고 해서 이제 소유권과 왼쪽에 갑구에서 이제 보고 쓰라는 소리죠. 그리고 소유권 위의 권리사항. 이런 것들을 기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이네요. 토지 이용계. 토지 이용계획도 당연히 자,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그 다음에 거래규제 이용제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 다음에 토지 거래하고요. 부동산 거래신고 검인 같은 것은 거래 규제 여기입니다. 사전부터 뭐라 하네. 입니다. 요건 사후에 뭐라 하고 요거는 사전부터 규제를 거네. 요게 이제 거래 규제입니다. 그리고 입지 뭐? 입지 조건 도로. 그 다음에 대중교통. 요런 게 바로 입지 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리. 관리 관한 사항입니다. 경비실 있다 없다.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경비실이 있으면 저기다 위탁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위탁. 그리고 경비실이 아예 없다 그냥 첨단 무인시설이다 그러면 자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선호 꼴보기 시설입니다. 비선호 시설. 근데 비선호 시설은 1km 이내입니다. 괜히 또 눈만 좋아하거나 다 있어 그러면 큰일 나고 있습니다. 1km 이내에 있어도 1km 딱 벗어나면 저거는 없어 라고 해보시라 합니다. 지금 이제 카카오 내비 같은 거 아니면 카카오 뭐 지도 같은 거 이렇게 딱 선 이렇게 쭉 이어보면 여기 얼마요 몇 미터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예 그냥 조사가 뭐 걸어보고 뭐 가서 뭐 내비 찍고 가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 예정 네가 보면 얼마라고 생각해요. 거래 금액 그러면 안 됩니다. 거래 예정 금액 우리 개업공사에 무슨 가격 의견 가격입니다. 네가 보면 얼마라고 생각하니 뭐 거의 뭐 물어보지도 않고 입니다. 그다음에 취 그러니까 아마 감정평가 그 개론에서 나와요. 그다음에 취득 관련 조색입니다. 그러니까 세법 배우자나 입니다. 그리고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여기는 보유나 양도소득세 이런 거는 없다. 취득 관련된 조세입니다. 조세 이제 종료나 그다음에 세율이지 세액이 아니랍니다. 이것도 꼭 내보려고 자꾸 그런다. 세율 퍼센트입니다. 상가 4%, 농지는 3%, 주택은 금액에 따라서 1%, 2%, 3% 해서 실무때는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가세는 또 뭐니? 꼭 우리 본세 있으면 옆에 더덕더덕 따라다니는 부가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권리관계 말고 실제 권리관계 등기사항 증명서는 없는데 실제 가보면 있어.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런 거 여기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그리고 항상 누구한테 매도인 우리 매도인한테 물어보고 매도인이 고지한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매도인이 고지한 사항을 바로 기재합니다. 라고 돼 있지 고지한 사항이지 우리가 직접 조사해서 기재한다. 그러면 네가 건물 공사되게 얼마 밀렸는지 네가 아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내부 그리고 외부 시설목입니다. 안에 거, 밖에 거, 소방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부 시설물,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인데 여기 이제 단독 경보역 감지기입니다. 감지기도 꼭 물어볼 겁니다. 이 상태인데 그리고 감지기입니다. 감지기. 감지기인데 감지기는 아파트는 기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렇게 조심하시게. 자 여기서 아파트는 빼라. 아파트는 다 우리 이제 한번 이제 누워 보시면 아파트 저기 이제 천장에 보면 그저 배꼽 모양처럼 하얀 거 다 달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이 나면 알려줄 거예요. 이제 그게 감지기입니다. 아파트는 제외예요. 아파트는 다 달렸고 아파트가 이게 안 달려 있으면은 아예 그냥 사용 승인 사용 검사도 안 줍니다. 사용 승인 아예 안 내줘 버립니다. 아파트 있다는 거 아니니까. 아파트 외에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거기 감지기가 몇 개인지 아예 그냥 여기다가 몇 개 자, 네가 세지 말고 그리고 저 매도인한테 가서 몇 개냐고 하고 네가 온 방을 다 다니면서 한번 몇 개인지 세봐봐. 아마 우리 매도인도 자기 집에 감지기가 몇 개 달린지 아예 모를 겁니다. 그냥 네가 세봐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조심하실 게 요 감지기는
비주거용에는, 비주거용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내진 능력은 비주거용으로 나옵니다. 여기 우리 학원 생활도 마찬가지가 있잖아요. 학원도 그럴 건데 여기는 비주거용에는 감지기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소화제 막 비상벨이 나옵니다. 여기는 없다. 꼭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안 냈다는 겁니다. 꼭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벽면. 벽면은 균열입니다. 깨끗하면 벽면하고 도배의 상태. 도배 상태를 바로 기재하시라. 그리고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그게 뭐라고요? 환경조건, 환경조건 1조. 그리고 소음이나 진동. 여기다 뭐 소음, 그리고 진동, 뭐 등도 할 필요 없을 건데, 일단 요 세 개가 바로 가장 조사하기 어려운 환경조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요거 이제 주거용인데, 비주거용에서는, 자, 비주거용에서는, 여기서 이제 기본에서 하나가 빠지는데, 같은 비식이, 비식이래요. 그럼 여기, 비, 예, 선호시설, 연홍이 빠져요. 비선호시설. 바로 비선호. 비선호시설은 여기도 빠졌다입니다. 보통 우리 상가 가보면 다 밖에 안 보이게, 다, 이렇게 막 썬팅이나, 자, 코팅을 해놓다 보니까 안 보여.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우리 이제 상업용, 우리 비주거용에서 또 하나가 없다입니다. 여기 환경조건. 그래서 여기는 비주거용에는, 비주거용에는 기본에서 하나 없고, 그리고 비주거용에는 여기 없다입니다. 바로 환경조건도 없다. 김밥집에서, 자, 변만 풍부하면 아주 김밥이 이빨도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바로 집에서나 필요하지. 이건 또 집밖에 안 나옵니다. 토지도 안 나와. 공장도 안 나와. 그 다음에 영업용, 피주거용에서도 이런 거 안 나와. 주거용에서만 1조 소음 진동이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여기도 우리 토지에서는, 토지는 이제 앞에서는 쭉 나올 겁니다. 자, 먼저 대상 권리를 요즘 사회점을 자꾸 물어봅니다.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근데 관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지에는 관리가? 토지는 어깨 쪽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이 건물도 없는데, 바로 토지에는 없다. 토지에는 없습니다. 정말 여기는 없다, 그럽니다. 경비 아저씨가 외롭게 뭐 혼자서 뭘 지키고 계시겠어요? 집이 있어야. 주거용, 비주거용은 관리가 나와도 여기는 안 나와. 근데 오히려 토지에는 비소노 시설 나온다는 겁니다. 핵폐기물 시설. 그 다음에 뭐 축사 이런 것 때문에 토지에는 바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토지의 땅값에는 옆집에 친구를 잘 만나야 이것도 땅값이 오르지. 그게 또 잘못 만나면 나중에 문제가 돼. 그리고 우리 풍선효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변에서 개발이 되고 있으면 이거 딱 누르면 옆에가 벌럭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변이 좋아지면 옆에 몇 미터까지는 다 효과를 보니까 이런 풍선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선호시설이 있어. 오히려 상업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치도 거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실 게, 개혁공사 세부 쪽에서는 건물이 없으니까 토지에는 내부 있을까 없을까? 없죠. 벽면이 있나요? 건물이 없는데 환경조건 거기서 사람이 살고 계시 누워 계시나 얘기입니다. 여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 세 개가 토지는 정말 아예 토지의 세 개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냥 실제만 실제하고 나머지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임목은 정말 죄다 없습니다. 임목은 대상 권리를 여기까지만 딱 임목에는 나오는데, 먼저 임목에는 공법이 적용된다는데 그거 투기합니까? 나 없어. 임목에는 아예 없습니다. 관리도 없고 그 다음에 비선호도 없고, 근데 거치는 어느 학연설에서나 다 거치하죠. 나무가 얼마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나무도 취득하면 세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등록할 때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몇 개 안 나오는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에도 실제는 실제한다. 실제는 다 실제합니다. 근데 또 없어. 우리 이목에는 내부 없을 거고, 벽면도 없을 거고, 환경 조건도 없을 거고, 그리고 중개부서는 모든 정말 확인 설명서에, 거치도 그렇고, 실제도 그렇고, 모든 확인 설명서에 다 있다. 이렇게 다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차이점이 갑자기 딱 나오면요. 요즘 자꾸 내는데, 갑자기 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월 다 가고, 시간 다 빼앗아 없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한번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우리 185페이지에는 이제 묘지가 나온 게 나오는데, 이제 묘지도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 묘지 한번 간단하게 봐 주실까요? 자,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자, 5번 같은 문제는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자, 먼저 묘지와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거. 이제 면적도 다음 주에 한번 써볼 겁니다. 가족 묘지 한기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총 면적입니다. 총 면적은.
합장, 합장도 적게 냈습니다. 자, 10, 10을 보태면은 20으로까지 되겠니? 된다. 여기는 합장이었습니다. 합장 저렇게 20이라고 했습니다. 합장은, 합장하는 경우는 20. 그럼 여기다 10이라고 맞을까요? 2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15입니다. 15. 15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종으로 연장을 받은, 여기도 정말 저렇게 2년이라고 해놨는데, 설치기간이 종료한, 그 다음에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고, 그리고 2년 이내에, 2년 이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를 해야 된다. 2년이 아닐 건데, 얼마? 1년입니다. 1년. 안 그러면 1년 이하 징역도 맞습니다. 2년, 여기는 X계입니다. 자, 30년 연장 못하면 30에서 31, 그렇지? 32라고 안 했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평장의 경우에 평평해갖고 저거 묘지 아니요. 우리 토지의 소유권자가 알았으면 치우라고 했을 건데, 평장의 경우에도 자, 천년을 가도 안 된다.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암장도 안 되고 있으면은 분묘지권이 인정된다고요? 인정되지 않아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볼까요? 기출문제네요. 근데 4번, 요 문제가 아직 묘지 문제 중에 제일 괜찮았습니다. 저거 아주 황당한 게 써놨는데, 그래도 자, 봐도 꼭 맞는 것도 같아요. 자, 4번 볼까요? 단순히, 이제 승낙을 받으면 뭐를 취득한다고 했을 건데, 먼저 20년 점유, 그 다음에 승낙, 그 다음에 매도인의 묘지 하면서 봤을 건데, 단순히 토지 소유권자의 승낙, 설치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를 하면, 분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라, 임대차는, 이제 매매는 임대차를 다 깨뜨리는 것처럼 사용대차에 따라 차주에, 차주면은, 사용대차 하면은 그냥 공짜로 쓴다는 소리네요.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거 맞았을까 틀렸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전혀 엉뚱한 문장으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아니다. 자, 먼저 승낙을 받아서 설치하면 분묘기지권, 그냥 분묘기지권이나 물권을, 강한 물권을 취득하는 거지, 무슨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하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다는 겁니다. 자, 세 개로 성립하는데 20년 점유, 그 다음에 합의, 저기 승낙이잖아요. 합의하고 매도인의 묘,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무슨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권을 취득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게임다. 네 번째 X.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 승낙 없이. 그 다음 타인 토지에다가, 토지에다가 자연장을 한 자는, 여기 이제 자연장인데 승낙이 아예 없었대요. 20년도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수요 취득을 이유로, 그 다음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여기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는 뭐 매장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없다. 그 다음 승낙도 없었던 거니까 여기는 없다. 맞아.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주부터가 이제 조금 어려운데, 묘지 문제가 너무 그냥 따가운 문제. 저기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8번 할 때 다음 주에 이제 더한 문제 많이 또 이제 뭐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6번부터는 조금 까탈스러우니까 다음 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것들도 정리하면서, 자, 실무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자, 이제 주택임대차는, 그 다음에 상가, 2차, 2차 다 나오니까 거기도 신경을 쓰시고, 게임다. 또 다음 주도 좀 많이 나오시고, 이제 괜히 또 이제 더 안 나오시면 안 되니까 다음 주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또 좋은 자료 또 드린다고 하시면 또 나오시니까, 아, 일단 자료 드릴지 모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